그리고 무엇입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기쁘다 그 주 오셨네. 막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. 2절입니다. 구세기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들아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
전쟁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. 오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귀를 참되도다.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.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.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. 수금과 비파로 공요히 주를 높이어라.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. 우리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환합하라.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. 구원자 주신 어린 양께 찬송 2절입니다.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.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.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. 온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환합하라.
크신 사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말고 기억합시다. 할렐루야. 성탄절이 다가옵니다.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.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,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다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